길이라니까 조심히 잘 가. 눈이 꼬집히겠다. 자식은 안 되니까 개라도 잘 키우려고? 개라도 잘 키우려고. 너무하시네. 자식은 실패했어. 자식은 실패했어. 네, 안 돼. 교감이 안 흘려지니까 진돗개하고 교감을 좀 이런 교감을 좀나눠보 진짜 웃긴데. 자식들이 보면 섭섭해요. 섭섭한 말 하는 거 아니가 뭐 억지로 안 할 거니까. 자식들은 뭐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 생각하는 거냐? 어릴 때부터 이제 잘 해줘야 되는데 잘 해주지도 않고 진돗개한테는 잘 해주려고? 잘 해주려고 진짜 신경 빠져서 진짜 잘 해주려고 참 아주 웃기시네. 아이러니하네. 응? 어떻게 손자도 아니고 진돗개냐? 여기까지 진돗개를 보러 다니. 분양이 왔어. 어쩌다 보니까 저놈을 낳아서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나갔고 다 열매가 열려버린 거지. 분양 안 해줘. 그렇게 만 5년 전에 이제 이렇게 번식했죠. 한 서너 마리 입식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붙어서 이의 딸이 연우 늑대손에서 낳았죠. 저놈 저놈이 제일 먼저 낳았어. 연우가 이해가 쟤를 이렇게 모양 짓는 익순이고 이거는 익순. 익산에서 분양이 왔어. 그래서 얘 동숙이는 얘가 났어요. 한 마리 났어. 동숙이. 얘 동숙이. 후견이 항구야. 그래서 또래 타니 얘는 좀 약하게 있는데 다 나와요. 처음 좀 나와.
탄점이 작은 이유는 이제 항구하고 교배에서 탄점이 좀 작게 나왔어요. 얘는 흑구였을까? 흑구가 얘를 잘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탄점이 안 보이네. 야야야. 사대손인데 잘생겼어. 얘가 오라서. 얘가 중강이. 우리 집사 제일 좋은 거. 안 깨주는 제일 좋은 거. 싸나워. 이렇게 손 한번 해보세요. 여자들은 싫어봐. 안 해요,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 몸을 묻을 수가 없어. 항상 이렇게 냄새를 맡으려고 맡아줘야 돼요. 몸으로 이빨이 묻도록. 이렇게 맡아줘요. 다른 데서 저런 꼬리를 볼 수가 없어. 어우, 얘는 아주 꼬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귀하죠. 우리 애는 흔히, 우리 집은 다. 부연이 꼬리가 말려있고, 무견들이 거의 말려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말려있고. 여기 있는 애들은 흑곰이가 났어, 다. 한 가족이요. 맞네. 여기 정경이죠. 거미는 작년 여름에 분양이었어요. 도미에서 볼 수 없는 게. 얘는 도미에서 볼 수 없는 게. 도미야 이게. 네, 아무나 볼 수 없는 게. 어디서 볼 수 없는 게. 여기에는 모질이 너무 좋았어요. 도미로는 돌. 흑한 건데요. 모질이 굉장히 좋고 털이 전부 서 있어요. 전부 다. 호랑이 같다는 게 범인가? 예, 예, 그렇죠. 금. 호랑이 닮았어요. 금. 그렇죠. 이놈 새끼들이 다 쩝쩝해요. 예, 예. 아, 저 끝털이 순이하고 가운데 있는 예, 이놈 새끼들이죠. 이놈 팀이 떼서. 예, 하여튼 많이 선호해요. 이놈 새끼들. 모질이 좋은 거. 이 개를 많이 키우시려면은 강아지는 여기 순이 있고 가져가서 여기는 완도인데요. 깜깜해요. 지금 여기 무슨 섬이 있네. 인실했다고? 응. 바다 냄새. 우리 타고 갈 배가 11시면 들어온대요. 11시에 차부터 싣고 그리고 타면은 2시 반이나 출발을 할 거예요. 2시간 40분 걸려요. 제주도까지. 지루합니다.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용인에 마무리하러 올라왔다가 차를 가지고 내려가려고 지금 여기 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No. 도망가지 마. 나도 지루해 죽겠어. 응? 어딜 또 가려고 그래? 야, 이거 구역이다. 너무 늦게 끊어가지고 뭐한 짓이야. 몇 시 표가 있었는데 그래? 4시. 두세 시간 잠깐 있는데 그 침대에 있으면 뭐하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뭐하고 방바닥에 있으면 뭐하고 손선아 나 밖에 앉아있으면 밖에도 이제 훌륭하네. 나중에 가서 찍어봐. 몇 번 타봤잖아. 여러 번 타봤는데. 아, 침대 처음 타봐요. 아니 저 침대 뭐 타고 음식 싶었어요. 제가 배를 얼마나 타고 다니겠어요. 응? 침대방 한번 타보고 싶었다고. 침대 평생 침대에 사는데 무슨 배침대는 따로 있고 침대 집에 침대 들어왔다고. 아이고. 이번에도 나름 죽었습니다.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니 훈이는 얼굴을 왜 찍어? 오. 짜자자. 텔레비전도 있고 침대도 이렇게 화장실 따로 딱 이렇게 달려있고요. 제가 좀 무리 좀 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특등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오늘은 편안하게 자면서 가게 생겼네요. 냉장고는 비었어요.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 냉장고도 있고 옷장도 있어요. 옷장도 있고 먹을 게 없어서 아쉽네요. 사다가
먹으면서 자야지 침대가 있으니까. 차려고 왔는데 그냥 가긴 너무 아깝잖아. 수건도 있어. 세수도 해야 돼. 해도 되는데 양치 칫솔도 안 가져오고. 터미널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데 우진해장국을 먹고 이수가 좋아하는 우진해장국을 한 그릇 포장해서 집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아침 시간이라 푸석푸석 잠이 덜 깼어요. 약행김님과 동행하여 용인에서 제주까지 차를 끌고 무사하게 귀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주 생활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겠죠?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사리 육개장이에요. 우진해장국.